어떤 빵 찾으세요? 지금 굽고 있는 이 빵이요. 냄새가 너무 좋아서. 밤식빵이에요. 따뜻하죠? 폭신폭신하고. 방금 제가 구운 거예요. 갈 때마다 따뜻하게 잡아줬어요. 너무 두근거려서 내 마음을 알까 봐 제대로 말도 못 걸어봤어요.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손을 잡아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 손으로 다가가면 소름만 끼치고 잡을 수가 없겠죠. 사정을 얘기하고 알아볼까요? 좋아요. 빌려드리죠. 야, 빵이 정말 훌륭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이 손으로 만든 빵입니다. 훌륭한 손이네요. 저 사람은 아니다. 어느 케이크가 맛있습니까? 이 딸기 케이크는 어떻습니까? 저 초코도 맛있겠네요. 아니, 치즈 케이크 있었네. 다 맛있습니다. 하나 남았으니까 저 사람이겠네요. 포인트 적립 됩니까? 네, 정리 카드 주세요. 안 가져왔는데요. 전화번호 불러주세요. 010... 당신 뭔데? 이 남자 아까부터 이상했어.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니까? 찬성아! 뭐해? 산체스! 죄송합니다. 제가 단속 잘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들어가세요. 뭐라고 했어? 그냥 너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무조건 믿어달라 그랬죠. 근데 다시는 오지 말래, 여기 빵 사러. 미안해, 산체스. 아니, 왜 그랬어? 아니, 아침에 호텔 간다더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손님 부탁으로 누굴 찾고 있었어. 아니, 그러면 이름을 물어보면 되지. 왜 저기 들어가가지고 손을 주물주물 하고 있어. 사정이 있었어. 아니, 여기 빵집 사람이면 나한테 물어보지. 나 여기 몇 년 단골인데. 여기서 일하던 사람 다 기억해? 당연하지. 봐.